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피 커버 보세요. 젠더 레볼루션.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의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야. 이걸 젠더 레볼루션이라고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별은 두 개밖에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 그 나머지는 다 BS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했죠. 선거 기간 동안 뭐 단지 ABC뿐만이 아니라 ABC, NBC, CBS, CNN,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해리스에 대한 보도는 거의 100% 가깝게 긍정적으로 보도했고요. 트럼프에 대한 보도는 거의 100% 가깝게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미디어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거고요. 이런 악랄한 언론 보도를 뚫고 압승을 했다는 거죠. 압승. 그리고 MSNBC의 조이 리드는요. If you vote Trump, you are racist, fascist. 만약 트럼프한테 당신이 투표를 한다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고 fascist다. 이렇게까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중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조사는 보면 항상 트럼프가 압승이었거든요. 트럼프는 한 번도 해리스에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론조사 많이 보도를 해드렸죠. 실제는 이렇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싫어했을 뿐입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그러면서요. 또 여기 보세요. Don't like Kamala? 카멜라 해리스를 안 좋아해? You must be a foreign asset. 간첩이다 그러면. 간첩이다.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흑인과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나한테 투표하지 않으면 You ain't black. 당신은 흑인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동안 CNN이나 MSNBC 간 거 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CNN은 한 번도 트럼프 유세를 방송도 해준 적 없는데 첫 번째 암살 시도 있었던 그날 트럼프 유세를 생중계해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죽는 장면을 생중계하려고 그랬나요? 생중계하고 있었던, 처음으로 생중계했던 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MSNBC가 두 번째 암살 시도 있었을 때 트럼프를 골프장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MSNBC를 팔겠다, 컴캐스트가 팔겠다고 나섰죠. Weapons of Mass Deception. NBC, ABC, MSNBC, Politico, The New York Times, CNN, Weapons of Mass Deception.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고 대량 조작 무기라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그런 무기들이다. 자, CNN에서 탑 앵커들 자른다고 합니다. 앤더슨 쿠퍼 20밀리언 달러 받고요. 에린 브루넷 6밀리언, 케이틀린 컬린 3밀리언 달러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른답니다. 왜? CNN 너무 형편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S미디어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느냐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신뢰한다 32%밖에 안 됩니다. 32%나 있다는 것도 놀랍죠? 이거 갤럽 조사입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어찌나 가짜뉴스, 악랄한 보도를 했는지 MSNBC 시청률이 트럼프 압승 이후로 반토막 나버렸죠? CNN 시청률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떠나고 나서 2021년부터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요. 프라임타임의 타겟 오디언스 50% 잃었고요. 전체적으로는 90% 하락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내각 만들어지고 있고 Change is coming, 변화가 오고 있다.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까지도 납작 엎드렸습니다. 불법 입국자들한테 더 이상 돈을 많이 쓰지 않겠다. 데빗 카드 이런 거 주지 않겠다라고 했죠. 뉴욕시의 호텔 50%를 지금 불법 입국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욕시에서 세금으로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Common Sense Revolution, 상식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Our Pit, Their Pit. Their Pit,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게이
육아휴직 갔었죠. 해리스가 이긴 곳이 ID requirement 없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거 걔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왜? 이거 너무 중요한 한 장의 지도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약으로 죽는 사람들요. 보면요. 점점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죠. 2008년부터 쭉 늘어나가지고 2023년에는 10만 명 넘었고요. 2022년에 11만 명, 2021년에 10만 명.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10만 명 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개가 말하라고 지키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 얻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조카한테 퍼스트 언클이라고 얘기를 또 들었죠. 퍼스트 언클. UFC에 간 트럼프.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레프티스트 미디어 아웃렛 고소를 합니다. 소송합니다. 뉴욕타임즈 포함. 토탈 $10 billion. 죄명은 false and defamatory statements. 가짜 뉴스 그리고 명예훼손 보도들에 관련해서 $10 billion 명예훼손 소송한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진짜. 뉴욕타임즈 포함해서 레프티스트 미디어 아울렛들 다 소송한다. False and defamatory statement. 트럼프에 대해서 악랄하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10 billion 내라. $10 billion. 진짜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보면 대다수의 트럼프 지지자들 혹은 상식적인 사람들을 왼쪽에서는 far right라고 합니다. far right. 극우다. 근데 실제로는 left가 extreme 좌파, 극좌가 된 거잖아요. 자, 이제 Pete Hegseth 국방장관이 군대 안에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다 없앤다라고 했는데 DEI가 먼저 야 너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만둘 거야? 이럽니다. 국방장관으로 confirm 되면 우리가 그만둘 거야. 거기에 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신 많다고 또 엄청 비판을 하죠. 문신 많다고. 이 문신이 보세요. Jesus Christ, Matthew, Mark, Luke, John, 성경을 상징하는 이런 문신들입니다. 그래서 Pete Hegseth가요. 미국 군대에서 woke ideology 완전히 뿌리 뽑겠다. 완전히 뿌리 뽑겠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non-birthing parent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못하도록 내가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렇게 하니까 레프트들이 완전 발작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Non-birthing parent. 이게 뭡니까?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부모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진짜 말이 되나요? Air Force Academy, Official Form 안에 이게 들어있답니다. 아버지를 보고 Non-birthing parent라고 한대요. 엄마 보고도 Non-birthing parent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왼쪽이 바이든의 Department of Health, High Ranking Official이고 오른쪽이 RFK Jr.입니다. 여장 남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설쳤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리고 군대 안에서 무슨 LGBTQ Night, Pride Night 이런 행사하고 도대체 무슨 짓이었죠? 미국 군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RFK Jr. 보건부 수장하면서 진짜 잘못된 이런 것 다 바로 잡겠다. 제약회사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만난 트럼프. 45대, 47대 대통령, 46대 대통령. 그래서 한 텀을 쉬고 나서 다시 대통령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다 각인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가 그동안 사법 시스템, 투티어 사법 시스템. 그래서 이중잣대로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죠. 이런 사진들 보세요. 정말 유세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재판에 불려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정에 나가야 했었고요. 이렇게 머그샷, 범죄자들이 찍는 머그샷 이런 걸 찍었죠.
이거 보고 또 언론에서는 왜 눈을 세모로 떴냐? 뭐 이러면서 또 난리 쳤죠? 눈을 세모로 떴다고. 그래서 사법 시스템으로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실패. 탄핵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 암살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 언론이 악랄하게 보도를 했는데 실패. 트럼프가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압승. 이거는 뭐 박빙은커녕 너무너무 큰 차로 압승을 해버렸죠. 법원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죠.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트럼프 편이 많았는지 트럼프를 굉장히 좋게 그려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또 의견 주셨는데요. 진짜 왜 불법 입국자를 이렇게 방치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뉴욕 호텔의 절반을 무료로 내주다니요. 불법 입국자 보호하느라고 자국민 고혈을 짜내는 거잖아요. 멀쩡한 자국민 아파트를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서 점거를 한다고요? 이건 법과 경찰력의 부재를 넘어서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대통령 하겠다고 뻔뻔하게 나설 수 있는지 해리스는 영원히 퇴출돼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